그래서 저도요, 500년 청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00년씩 끊어서 5개. 그래서 뭐냐면요, 처음 100년은 실컷 놀고 싶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선수 10년, 농구선수 10년, 야구선수 10년, 골프선수 10년 이러면서 전 세계 투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실컷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5년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학위 하나 따니까 넉넉히 잡고 10년마다 하나씩만 따도 100년 동안 공부하면 박사학위 10개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박사학위 10개다 이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난 30개다 뭐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다음 100년은 사업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인생이 짧으니까 이제 사업할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처음 10년은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머지 90년 동안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세다 세다 잠들고 수표 안고 자고 깔고 자고 베고 자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주도를 사갖고 거기를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이에요. 초등학생 하나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살짝 오더니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뭐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뭐 이런 거예요.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의 기록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저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지금 체념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음악 좋아하셔갖고 내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고 싶었다 뭐 이런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 하나 제대로 치려면 몇 년 걸려요? 뭐 기술 배우는 거 10년이면 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치려면은 한 50년은 쳐야 피아노 좀 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제대로 치고 싶겠어요? 모든 악기를 다 다루고 싶죠. 그럼 여러분 이 악기의 세계에만 빠져서도 1000년이 그냥 지나가요. 맞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 그러면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이 모든 거 다 해보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남자분들 올림픽 종목 다 석권하려면 1000년 갖고도 안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 모든 걸 다 누려보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의 세계도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녀야죠. 여러분 제가요 이 노아홍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각 개인이 다 누려보라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때요? 인생 중에 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 한 많은 인생 끝나잖아요. 맞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모를 때는요. 성경에 있다가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성경 어디 읽다가 그렇게 시험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거기 읽었더니요. 천국의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갔다가 성가대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천국은 지겨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해였던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영역을 각 개인이 다 누려보라고. 이제는 제가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 내가 저걸 다시 다 누릴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죠?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또 먼저 보내드릴까요? 뭐 이러지 마세요. 전 기대가 돼요, 정말.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아, 저걸 다 누려보라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구나.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었는지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석이 과거에 대한 흔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그럼 잠자리 화석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큰 거가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가 70cm, 50cm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도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다음날, 얘야, 딴 거 잡아와라. 쟤 지쳤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비록 단편적인 거지만 과거에 대한 흔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의료시설 중에 이런 통에다가 조건을 좀 조절해가면서 환자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설 들어가서 치료받는 게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저런 시설이 공짜였어요. 지구 전체가 보호받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냐면, 북극 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 지방 영상 40도, 50도, 온도 편차가 100도가 넘어요. 여러분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영상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범위 내에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추워서 못 산다, 뜨거워서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워서 못 살고 뜨거워서 못 살고 그 중간 언저리에서 옹기종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물은요 비열이 가장 높습니다. 비열이 가장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릇에다가 물 얹어서 올려놓으면 한참 지나야 뜨거워지죠. 근데 빈 냄비 올려놓으면 금방 뻘겋게 달궈지죠? 물이 열을 가장 많이 흡수했다가 가장 많이 내보내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수증기층으로 지구 감싸있으니까 이 궁창 위의 물 안쪽은 온실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북극과 적도 지방의 온도 편차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베리아 지금 얼어붙은 이 땅들이 홍수 이전에는 낙원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는요. 천억이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를 보호하겠더니 궁창의 물이 홍수 40일 동안 대부분이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다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는 벌거숭이 지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